안녕하십니까.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5분 일찍 시작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프로그램 준비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더 땡겼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5분, 어떤 경우는 10분 일찍 시작하는 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커멘터리 뉴스 제가 정리하고요. 이제 앞으로 커멘터리 뉴스에는 가짜뉴스 팩트체크라 그럴까요? 윤석열의 거짓 프레임을 벗긴다. 어제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법인세 인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뉴스 또 윤석열의 거짓 프레임을 벗긴다. 가짜뉴스 팩트체크 다음에는 우리 이재경 박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사청담. 오늘은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 경향성과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두 사람을 분석해 보면은 명확하게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누가 우리나라를 좀 더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구본기 소장의 생활경제 순서입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인데요.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뭐 의뢰한 하나 용역단체 거기 뭐 사용자 쪽에서 추천한 사람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미래시장 연구회인가요? 그래서 노동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우리 이제 이것이 4년 전부터 시행돼서 아주 틀이 잡혀 있죠. 그러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줄여라 주 3일제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계적 트렌드와 흐름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꾸로 주 52시간제에서 이 12시간을 더 연장 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연 단위, 분기 단위로 바꾼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몰려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80시간도 가능하다, 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20시간 노동이라는 얘기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0시간 일주일에 하고, 그 다음에 좀 쉬면 된다. 야, 한번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인간이 무슨 기계입니까? 커피 자판기입니까? 완전 몰아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진압한 다음에 이제는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구본기의 생활경제에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에는 오늘 정치파이터 남영희와 서영주의 정치파이터 시간에는 What is to be done?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민주당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분의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제일 야당인 민주당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임건의안 문제, 또 국정조사 문제, 그리고 법인세 인하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 정치파이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는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께서 출연하십니다. 특별 출연하셔서 가짜뉴스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 이 가짜뉴스가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선거에서 지게 했고 아직도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짜뉴스와 싸우겠다.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님의 결기와 의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구본기의 생활경제에서 자세하게 들어갈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주에 12시간 연장 근로 한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중적으로 이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은 혹사당하게 되죠. 혹사당하고 건강권도 해치게 되고 그리고 특히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중소 영세기업인 노동자들은 임금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하하는 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미래 노동 시장 연구에 참 뭐 이름은 참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일을 몰아서 시킬 수 있는 집중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휴일 없이 일할 경우에는 휴일이 없이 일주에 일할 경우에는 한 주의 노동 시간이 80.5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윤석열의 120시간에서 많이 40시간 모자란 것 같아요. 더 늘리겠죠. 좀 이따 이게. 노동자들이 아무 얘기도 없고 저항도 없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냥 순응하게 되면 이 노예화되는 거죠. 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됐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노동자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우리의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199시간이 많은 그런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그리고 뭐 이건 근력을 갖고 있는 육체 노동자뿐만이 아니고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서비스 노동자들, 뭐 지식 노동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노동 시간이 사용자 마음대로 이윤 기계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은 파괴되고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윤석열 정권에서 또 시계를 거꾸로 과거로 과거의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나타났던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게 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뭐 다국적 기업에서 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합니까? 참 희한한 발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의 120시간이라도 바짝이란 뒤에 쉴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쉴 수 있는 예외 조항까지는 좀 봐주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반노동 대통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의 거짓 프레임을 벗긴다. 여러분 어제도 계속 언론에서요. 법인세에 나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또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많이 떠들어댔습니다. 법인세에 나가 다수의 소액주주와 근로자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을 주고 민간경제에 활력을 준다. 이것이 특정 초대기업 재벌이라고 그러죠. 재벌에게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 이건 아니다. 다 공공 아주 경제를 위해서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거짓말이죠 이거. 사기예요. 예, 여러분. 대통령이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이 국민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 우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봤습니다. 그때 이미 법인세 인하를 시켰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좋아졌습니까? 투자했습니까? 대기업에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금 좀 떨어진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합니까? 여러분 구멍가게도 운영해 보신 들은 알 겁니다. 내가 운영하다가 세금을 정부에서 이번 달 세금이 적게 나왔어. 올해 세금이 적게 나왔어. 그럼 투자하세요, 여러분? 늘립니까? 구멍가게 늘려서 대형 마트로 갑니까? 아니죠.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합니까? 네? 투자 환경이 마련돼야 되죠. 경기가 좋아지고 그 주변에 예를 들면 더 뭐 상가라든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내 매출이 늘어날 조짐이 보이고 이럴 때 투자하죠. 그럼 기본 상식 아닙니까? 아니 올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투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진짜. 예? 그리고 이렇게 법인세 내가 세금이 들레게 됐다 이번에. 그러면 직원 더 많이 채용해요? 이런 세상 이런 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내가 이윤이 많이 창출되고 내 하는 기업이 장사가 전망이 생긴다. 더 많이 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근로자를 더 채용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것 같다. 그럴 때 직원을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대국민 거짓말을 합니다.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안 해요. 이명박 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법인세 인하시켜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기업들. 사내 유보금만 증가시켰어요. 천조가 넘어요. 지금 이들을. 법인세 인하시켜주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했습니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 증가에 대한 결정 판단은 미래의 기업 환경, 투자 계획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1년마다 달라지는 법인세에 따라서 직원 수를 늘린다. 이 경영자는 이거는 배임 행위죠. 법적으로 따지면요. 이런 경영자가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요. 예? 기업의 투자는요, 조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요인이죠. 제가 경제학계에 좀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이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미국의 오바마 정권 이전에 횡행했던 이미 폐기된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드는 허구입니다. 결국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매출 3천억 이상 초대기업 재벌이죠. 이들의 혜택을 보고 이들을 위한 정권이에요. 예? 이들은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자 중에서 0.01% 103개 기업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많이 언론 접하셨을 겁니다. 내년에 1% 저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어요? 바보예요? 기업은요? 자선단체예요? 국가에서 하라 그러면 그냥 투자하고 일자리 늘립니까? 기업이? 이런 뭘 상식하고 거짓말을 대통령이 얘기하고 말이죠. 국민의힘 사람들이 얘기하고 말이죠. 국민을 속이고 상당수 언론들이 이걸 받아쓰게 하고 말이죠. 예?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그리고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데 아니 법인세가 떨어져서 세금을 좀 들렸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예? 상장 기업에서 그 소액 주주한테 이윤 나눠줘요? 세상에 그런 기업 운영했다 다 쫓겨납니다 사장들 기업 망해요. 무슨 협력업체의 혜택이 갑니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직원을 더 채용하는 문제는 법인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업 환경, 투자 환경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거 투자 환경,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인프라를 더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예? 그 법인세 좀 깎아줘서 말이죠. 대기업화가 대재벌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 대가로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딜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오늘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윤석열의 거짓 프레임을 벗긴다. 여러분 시원하셨습니까? 분명합니다. 제 얘기는.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